Não, só um pouquinho médio, né?이거의 핵심은 왜이 스핀샷을 치는지 아세요? 왜 스핀샷을 칠것 같아요? 대회전 치면 될것 같지 않아요? 대회전 치면 얘가 빨간 공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. 노란 공이.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스핀샷을 치는 거예요. 키스 안 되려고.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보내면 여기는 좀 넘칠 것 같고, 요 정도, 내가 보기엔 조금 요 정도로 끌어야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스탑샷의 당점을 딱 생각하면서, 밀리지 않도록 딱 내려놓고, 한 4시 방향 정도 해놓고, 키스가 안 나려면 두껍게 쳐야 된단 말이죠. 그리고 회전이 많은 게 확률이 높으니까. 이렇게 놓고, 됐어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치면 확률이 높아진다. 아니, 의전 놓고 쳐도 안 맞는데, 얘 그냥 굳이 못해 말려. 맞히면 맞히라고 그래야지. 아니, 이렇게 의전 놓고 다 떠나놓고 치는데, 게임할 때 이거 뭐 생각이 나는 게 치겠어?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. 게임에서도. 나 이제 어려운 거 절대 연습 안 할게. 이거 보고 한 번만 쳐도 되게 힘든데. 이 게임 언더 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딱 이렇게 올 때가 이게 있겠냐고 이게. 그런데 이거 왜 연습하냐 이건데 어차피 이거 100번 칠때한 번도 안 하고 꼬는데 그렇잖아 이게. 그거 어떻게 해요? 이게 원리를 배워야지 이걸 그려놓고 배운 게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. 원리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지. 아니 그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게 그렇잖아요. 이렇게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쳐야 된다 해서 딱 그대로 하니까 들어맞았잖아. 내가 볼때 20점짜리 이거 괜찮아. 근데 쉬운 공이란 게 3피션에서 쉬운 공이란 게 별로 없어요. 다 어려운 공이. 쉬운 공이 이렇게만 계속 치시면 되는데. 그러니까 이 공이 오냐 이 말이야 칠 때. 100개 먹고 이런 공이 한 번에 왜 쓰냐? 연습해놓고? 근데 이걸 연습해놓잖아요. 그러면 응용력이 생겨요. 이 비슷한 거에 대해서. 해법을 알고 하나씩 터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쉬운 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쉬운 공이라는 건 결국 저기잖아요. 빅볼. 그렇죠? 빅볼이 쉬운 공인데 이렇게 게임을 치는데 내가 게임을 하면서 여기 느끼는데 이거 어차피 못 칠 공들 봐봐. 그래서 그걸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고. 그거를 차라리 실생이어서 이거
대신 없는데 시스템 갖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들 다 시스템 갖고 해 가르치면서. 그래서 요새 그 이 스트로크를 조종하는 거 약간 내 여성이 그거야. 똑같은 위치에 놓고 스트로크 어떻게 했어요? 어떻게 하지?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? 어디 가고 그런 걸 연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말 해야 되겠어. 그렇지. 그려놓고 내버려 이거. 아 이거를 내가 그림 없이 딱 나오면 그 머리가 탁 들어오겠어 이게. 스팀볼 연습을 내가 큰일 났는데 스팀볼이 이 하수도는 확률이 없어. 요거 당점만 잘 찾으면 돼요. 당점하고 두께만. 당점하고 두께를 잘 찾아서 고 당점에 고 두께를 맞추면 별로 가볼 수 있는 거고. 아니 스트로크야. 이걸 당점하고 뭐 맞춘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안 되게 스트로크지. 나 이게 스트로크라고 생각해. 아, 그러니까 막 지금 안 들어가잖아. 저는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안 해요. 이게 어떻게 미디어에 이런 공이 가지? 정신을 죽어도 안 가는데 이거. 왜 제가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안 하냐면 지금 강 선생님이 치는 공은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끌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끌리는 이 끌어치기로 하면은 스피머리 안 되고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당점을 확 내리지 않고 4시 반 정도에다가 밀리미터 하단으로 딱 쳐서 딱 충격만 딱 줘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끌려서 가도록게 치는 게 중요하다고. 근데 박 선생님 보면 딱 처음에는 약간 중하단을 노리는데 공이 가는 거 보면 완전 끌어치기로 가고 있어요. 공에 가는 방향이 이렇게 휘어서 가거든요. 그 생각도 뭐냐면 당점을 칠 때 더 낮게 주고 친 거거든요. 이걸 그렇게 가는 게 여기서 충분히 낮게 줬잖아. 이 정도면 되잖아. 네. 여기서 네.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안 맞지 이렇게 가면 톡 쳐나가서 이거보다 미세하게 당점을 조금 더 내려보세요. 아니 이거를 정확하게 치실 수 있어야 돼요. 당점을 딱 보고 이거 치면 되지. 네.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추면 돼요. 그 요령을 터득해야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쳐야 되는 놈들을 확률 높게 맞출 수 있어. 그러니까 스피드샷이 이렇게 되면 좀 어렵잖아 이게. 이거는 스피드샷 칠 필요가 없죠. 대회전 치면 되죠. 낡게 쳐서. 그러니까 스피드샷 연습을 하는 거지 지금. 뒤돌리기 스피드샷이죠 이거는. 옆돌리기 스피드샷도 있고 뒤돌리기 스피드샷도 있잖아요. 이건 뒤돌리기 근데 자 제가 흉내를 내볼게. 박 선생님이 치는 이거 아까 칠 때 보면 공이 여기서 딱 맞고 절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서 빨간 공으로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겨냥은 이렇게 했다가 막상 칠 때 이 정도 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버리는 거예요. 자꾸요. 그냥 낮은 당점으로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많이 갔잖아요. 그게 당점이 더 내려가도 그런 거예요. 여기도, 요런 스피드볼을 만드는 데 제일 득표 확률이 높이려면 중하단으로 치셔야지 하단이 확 들어가면 안 된다. 세게 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. 이렇게. 이쪽으로 가지 않아. 이게 좋잖아요, 이렇게. 이렇게 맞으면 되잖아. 하단을 쳐야 되지. 하단인데 중하단이라고, 중하단. 너무 하단이 아니야. 일단 공을 딱 직선으로 보내는 이 끌어치기인데 일로 보내려면 반드시 하단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하단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중하단으로 쳐서 직선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. 직선. 거의 두께잖아요. 그러니까 중하단을 잘 줘야 되는 거야. 4시 방향으로. 거의 두께잖아요. 이거.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일단 스피드샷은 스피드볼은 회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옆회전이 일단 출발하는 옆회전이 3팁 이상으로 많아야 된다고. 이 정도 3팁인데 이렇게 치면 밀릴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리는데 한 4시 방향 정도 3팁이면
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죠. 그냥 여기까지만 딱 보내놓으면 나머지는 회전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세게 안 쳐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적당한 두께에다가 하나, 둘, 세게 치면 되잖아요. 뭐 세게 친 것도 아니에요. 요런 테크닉을 연습을 하셔야 요런 그 비슷한 배치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쳐서 확률을 조금씩 높여 가야죠. 그리고 다 보여요? 그러면 여기 이 공이 이 배치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, 이게 여기 터키 선수 초콜루가 월드컵 우승할 때 그 우승 배치거든요, 이게. 근데 자, 보세요. 대회전을 얇게 칠 수 있어요. 얇게 칠 수 있지만,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. 얇게 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피드차지로 친 건데, 더 얇게 쳐보죠. 더 얇게 칠 수도 있겠죠. 뭐, 빠질 수도 있겠지만, 위험성이 크잖아요. 다른 방법이 있는데, 다른 방법인데 일부러 얘를 별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스피드볼을 친 건데,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, 이렇게. 굳이 이거는 스피샷을 칠 이유가 없죠. 그냥 얇게만 치면 키스도 안 나고 득점도 거의 확실하니까. 그러니까 상황을 이제 키스라는 함정을 뚫고 득점까지 입으려면 스피드볼 칠 때는 스피드볼 치고 대회전 칠 때는 대회전 칠 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에 스피드볼을 치는 것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여기 맞고 저기까지 가는 거는 거의 힘이 거의 필요 없어요. 이렇게까지 내 깊이 찔릴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당점만 딱 맞춰놓고 적절한 두께에 살짝 빠른 속도로 하나, 둘, 요 정도만 치면 되는 거예요. 세게 친 이유도 없는 거예요. 모션이 커지면은 그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냥 좀 교묘하게 치는 거 이거 딱 필요한 만큼만. 거기서 조금 더 아래로 됐어요. 됐잖아. 됐는데 문제는 지금 됐는데 이건 스피드볼이 아니거든. 이런 밀리미터 회전으로 갔기 때문에, 그러니까 결국 치면서 좀 회전이 약하게 치신 거예요. 그다음 뭐 끝까지 스리팁을 유지해서 치셔야 되는데, 어 뒤로 끌렸잖아요. 짧게 탁 치면 돼. 그러니까 자꾸,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런 선생님은 딱 세 번만 친단 말이야. 넷도 아니야. 딱 세 번에 됐어요. 조금 회전이 더 들어갔죠 아까보다는.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반복적으로 연습하니까 조금씩 모양이 나오는 거죠. 이걸 보고 그 판단이 빠져야 되는데. 그리고 그 판단이라는 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이 연습의 경험이 많아져야 빨리빨리 칠 수도 있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면서 빨리빨리 치면 득점을 못해요. 됐어. 모양이 좋아지잖아, 좀 더. 모양이 좋아지잖아. 아주 세게 치는 것도 아니고. 처음에는 그냥 쭉쭉 밀어서 세게 치다가 지금 의령껏 치니까 뭐, 예. 네, 됐어요, 이거. 이건 확실해. 예. 네, 세게 안 쳤는데도 그냥 모양이 그럴싸하게 잘 나오잖아요. 그리고
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있으면 얇게 잘 쳐서 저는 아까 키트를 냈지만 얇게 쳐서 얘가 일로 안 가고 이렇게 오도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연습하시면 돼요. 그렇죠, 이렇게. 아예 근데 회전을 못 주니까 여기서 회전이 안 나와서 짧아진 거거든요. 회전을 스위치블을 잘 주, 끝까지 잘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신곡만 보고 치세요, 신곡만. 됐어요.